이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교회 의장 김이중 대주교는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도 평화를 향한 대장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열린 가을 정기총회 결과를 맹현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이중 대주교는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에 맞춰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시대적인 전환점에서 한국교회가, 천주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가톨릭 신자가 적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힘든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러한 평화를 위한 순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한국 가톨릭교회 차원의 방북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에서 봉헌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 등전 세계적인 관심에 따라 주교회 의장 김이중 대주교는 이번 가을 정기총회 기간 교회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주교회의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 소위원회는 지침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두드러진 것은 양성자와 양성 받는 자들이 함께하는 더욱 밀착해서 함께하는 그런 양성 계획이 돋보인다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신학생들은 하느님 말씀에 더 친숙해지고 이웃 종교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형에 관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2267항의 수정된 번역문을 승인했습니다. 사형은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할 수 없고, 교회는 단호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가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에는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구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후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잘 돌봐드리고 손님 접대를 하는 것도 우리 복음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사용할 전례문 번역문도 승인했습니다. 번역문은 내년 6월 10일 기념일부터 공식 사용될 전망입니다. 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마련한 장례 미사를 승인해 변경된 전례 규범을 올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자 성사의 경우에는 사제가 다른 본당 신자에게 성사를 집전했을 때 새로 마련된 통지서 양식을 통해 교적 본당에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조한길 대주교를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에는 전주교구 김봉술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